야, 근데 이거 한번 깼으니까 말인데, 야, 버섯코 뭔 자신감 으로 왔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닉네임이라도 좀 가려드릴까요? 확대시켜주세요. 와, 얘 개구리 한 번도 안 틀었나 보네. 핫탑 가고 싶음. 핫탑 가실 분? 저 건설 79렙이거든요. 그냥 알아서 세팅 안볼 테니까 아무나 오세요. 그냥 알아서 세팅 안볼 테니까 아무나 오세요. 일단 제 스펙이 안 좋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한 명, 두 명. 혹시 땅랩 스커랑 건슬 칠랩다리 있어서 그런가요? 이걸 아나? 부캐릭 빨리 들고 오셈. 그렇지, 땅랩 고. 아, 뭘 지옥 시작이야. 님들 원투 원클이죠. 스펙 한번 볼까? 자, 이분 22강에 보석이 10레벨, 9레벨. 어우, 좋네요. 자, 이분은 10레벨, 9레벨, 7레벨. 그리고 22강 좋네요. 그리고 저는 19강에 보석 9, 7레벨 좋네요. 가시죠. 투사뜰시 반성함. 야, 이건 수바. 야, 이거 혹시 보석 빌려주실 분? 이거 딜이 말도 안 되게 안 나오는데? 근데 이런 파는 수바 내가 할 말이 없단 말이지? 못하긴 했는데. 아, 1렘에서 이거 딜 부족 나면 딜 못해. 이거 이 관문도 못 깨요, 이거. 나 10멸 끼면 가능하냐고? 적어도 내가 10멸 꼈을 때 딜이 안 나오면 이제. 아, 수박 기다려봐. 야, 잠깐만요. 나 마탄 없었지? 아이, 수박 이분들 모셨는데 깨야지. 기다려봐. 아, 뭐야, 마탄은 보석을 가지고 있었네? 아이, 씨부럴탱 이거. 아니, 갑자기 이게 뭔 짓이야. 수박 엘릭서나 좀 해볼까 했더니 골드 다 쓰네 또. 하아, 딱골 때리네. 이게 뭐라고, 수바 이 정도로 집중하면서. 야, 이거 깨는 것도 무섭다. 근데 수바 깼는데 나 투사 뜨면 어떡하냐 이거. 우린 할수 있음. 잘하자. 파이팅.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팔아서 제 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게 밥줄이거든요. 익숙하다고요? 야, 디코 할래? 디코 할래요? 제 디코 오셔서 듣기만 하셔도 돼요. 딜각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됐다. 수바 희망이 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야, 이거 죽으면 안 돼. 이거 지금 딜 부족해가지고 큰일 났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지금 딜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딜해요, 그냥. 바닥에서 장판 두 번 빵빵. 그리고 사이즈믹이요. 무령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손 한번 찍을 거예요. 이거 엉덩이로 와야 돼. 브레스 쏠 거야. 브레스. 자, 점막 찍기. 하나, 둘, 오른쪽 조심. 이거 바닥 조심. 팔 조심. 이건 좀 위험해. 한번 더 해요. 외곽에서 뭐 졸라 빨려 들어가니까 저거 보고 피하. 까비. 이거 나오면 그냥 도망갈게. 이거 나오면 도망가라고 제가 말할게요. 갑시다. 자, 본인이 피 관리 안 되면은 먹지 마. 그냥 내가 먹을게. 야, 꼬리치기. 그리고 백점프 뒤로. 장판 두 번 피해요. 장판 두 번, 한 번, 두 번. 나이스. 자리로. 어글 튀는 사람 없죠? 12시로 가세요. 12시. 그 피 먹고 딜해야 돼? 왜? 어디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카운터를 묻혔다고요? 마검가이님 혹시 몇 투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깨봤다는 거지? 알았어. 오세요. 아니, 저분 위주로 좀 알려줄게요. 12시에요, 12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돌아요. 뭐 하려고 하지 마. 버스커 12시. 피 먹고 딜해, 피 먹고. 딜 넘쳐요, 지금. 우리 할 수 있어. 꼬리. 그리고 백스텝. 장판 두 번 피하기. 장판 두 번, 한 번, 두 번. 아이고, 살았다. 잘했다. 다 왔다. 자, 무려 가자. 다 와버렸네. 너무 쉽네. 허둥탱이죠? 지리산 도마뱀이죠? 개모타죠? NPC일 뿐이죠? 도트 쪼가리일 뿐이죠? 우린 사람이죠? 이길 수밖에 없죠? 다 왔어. 아쉽다. 자, 붙고 사이즈믹이다. 맞으면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떨어져. 가지마. 브레스 쏘고 갈 거예요. 브레스 쏘고. 지금 저기에 구슬 떨어지는데 보이지? 저기서 한번 멈칫했다 갈 거야. 구슬 보고. 길 모르겠으면 이다탕 따라와요. 여기서 대기. 이거 보고 들어갈 거예요. 여기 안전이잖아.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붙어요. 오른쪽으로. 스킬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 그냥 가운데로 갑시다. 자, 일로 모여.
보스 뛰는 거 보고 피하세요. 여기 구석 까요. 여기 여기 움직이지 말고 까. 여기 이렇게 세로로 까. 이쁘게 움직이지 마. 피 앞으로 와. 앞으로 유리 한번 갈게요. 지금 보면 딜은 무조건 남아. 그러니까 딜 걱정하지 말고 방금처럼만 해요. 그리고 2관문에서 저 딜이면 3관문 4관문 딜 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 캐릭만 봐요. 본인 캐릭만 여기 오른쪽으로부터 스킬 다 난사해요. 가운데로 맞아도 돼. 안 죽어.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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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요. 잘했어. 피해 정확하죠? 지금 보면? 붙지 마요. 꼬리치기. 아 수고. 아 잘했어 잘했어. 에 입찰 필요하신 분들 입찰하세요. 나 이거 부캐라서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골드 입찰해요. 야 근데 이가문 깼으니까 말인데 야 버스커 뭔 자신감 물어왔냐? 진짜 쩐다. 상남자는 상남자네. 민심이 무섭다고? 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쳐낼게. 근데 야 버스커님 님이 한번 말해봐요. 진짜 노말하고 차원이 틀리지? 그지? 리다 센세 안보보다 마이크 이장님 모두 한번 써보시죠. 아 들리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 때나 오는 옷장수가 아니에요. 오늘의 옷은 사망골. 사망골입니다. 사망골. 41분 출발이에요. 마검님도 좀 물 한 잔 떠와. 공략 본다고? 야 임마 공략을 보고 와야지. 야 시청자분들 이거 파티원은 건들지 마세요. 진짜 파티원은 건들지 마. 철퇴 내려간다잉. 리얼 크크만 하세요. 화장실 좀. 마검가일 가져와. 갑니다잉. 처음에 도화가님 들어가자마자 저 뭐야 실드 각성기 그냥 각성기 날려도 되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딜러들 가만히 있어요. 각성기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똥 몇 대 맞으면은 바로 사중첩 되거든. 그걸로 딜할 겁니다. 일로 와야지. 각성기 받자고 했잖아. 55오빠 캠 보고 하나 둘 빠지세요. 이제 계속 딜해. 계속 쫄 거 없어요. 여기는 진짜 위험한 패턴 안 나와. 마감가에 놀면 안 돼. 계속 딜해야 돼. 쫄지 마. 엉덩이 잡으면 웬만하면 안전이야. 콩콩이 한 번만. 콩콩이 한 번만. 와 시대 무력 안 됐다. 내게 짧았어. 다시 갈게요. 다시 들어가서 움직이지 말고 도화가 각성기 받을 거예요. 대기. 그리고 바닥에서 위에서 똥 떨어지는 거 두 대만 맞으면 돼. 한 번 두 대 맞으니까 죽네요. 지성. 야 수아 저거 저렇게 아팠냐. 돌진 이쪽으로. 나이스 좋아요. 파괴할 거야. 파괴 파괴하면 깬다. 마무리할게요. 굿굿굿. 아우 잘했다. 하, 잘했다 잘했다. 굿 좋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사과문에서 딜 남거든. 10분만 쉬었다 가고 10분 동안 먹음가 영상 보고 와요. 님은 쉬지 말고 영상 봐요. 틀서커 시청자로서 보고 있으니 너무 멋집니다 이단님. 아 드림밀링 감사합니다. 다시 갈게요. 발탄 바닥 피하듯이 피하면 돼. 무조건 거울 앞에 있는 노란장판을 먼저 피해야 돼요. 먹엄님 들었죠? 와 와 그냥 다가. 밝아서 화도 못 냄. 아 물약 리필 안 됐어요? 아니 말하지 괜찮아. 지금 저 약간 좀 초월했음. 이제 괜찮음. 오늘 디아블로 포기하고 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옥 같거든. 가자. 굳이 디아블로까지 안 가도 돼. 지옥이 멀지 않아. 어쨌든 내가 이 파티는 아무나 와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아무나 온 거고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깨면 되는 거예요. 약간 처음에는 당황 그리고 라카 있었을 때 분노 그리고 상관문 때 해탈. 지금은 이제 평범해. 지금은 괜찮아. 버섯거 채팅 한 번만 더 치면 키보드 박살낸다. 스커님 할 만하신가요? 과묵하시네요 스커님. 우리 인터뷰나 잠깐 할까요? 이번 주에 어쩌다 제 파티에 오시게 됐습니까? 파티를 못 가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요? 혹시 나이가 저보다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제가 34이거든요? 다운이에요? 나보다 한참 형인 줄 알았네. 먹물님은 어쩌다 제 파티에 오게 되셨나요?
금방 깰 줄 알고 오셨나요, 먹물님? 그래서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아, 트라이 좋아해요? 아, 자, 우리 머금가이, 우리 요추의 머금가이. 아, 다운이 아니라 님은 그냥 딱 몇 살인지 말해봐, 한번. 궁금하다, 야. 한 23살 돼 보이는데? 오늘 이 파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닉네임이라도 좀 가려드릴까요? 확대시켜주세요. 아니 근데 님은 솔직히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여기 파티가 애초에 아무나 오세요 파티여가지고 내가 조금 당황했을 뿐. 애초에 님 잘못한 거 없으니까는 와 파괴시키고 12시 그냥 엉덩이에 붙어서 딜해요. 그냥 엉덩이에 붙어서 딱 붙지는 말고. 야 파포 까! 아 개다 씨발. 고생했습니다. 오 보석과 밑줄 잘했다 야. 실행 장족의 발전이었다. 야 수바 버서커 지금까지 상하탑 두 번 깼는데 한 번은 노말이고 한 번은 하드야. 다음에 또 와도 되냐고? 야 너 다음에 올 것 같으면 나 기상이나 슬레로 갈 때 와. 아니 사실 이 파티가 내가 원래 학원 파티라는 생각을 안 했어.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온 거라서 상당히 당황하긴 했는데 재밌었네요. 시참 팟인데 그러니까 아무나 팟이야. 그러니까 원래 내 의도는 아 님들 엘릭서 좀 해볼까요? 자 엘릭서 해야겠죠? 오늘 또 그냥 아무나 오세요 엘릭서나 하게 이렇게 출발했는데 진짜 아무나 와버린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재밌었다 버스커님이랑 도화가님이랑 스커님.